네, 청소가 이제 막 끝난 후스 찍으러 왔습니다. 가격도 싸고, 연식도 깔끔하고, 여가고도 안 문, 가성비 아주 훌륭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부터 얘기하면, 500에 40만 원이거든요? 500에 40이고, 보증금을, 여기가 뭐, 보증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한다고 가격을 높여주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가격이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세는 꼭, 관리비도 5만 원밖에 안 하고, 500에 40이 관리비 5만 원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뭐, 호수마다 창문 방향은 다르겠지만, 현재 여기는 5층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이라, 다른 건물이 뭐, 해를 맞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구로디지털역에서 가깝고요. 정확한 게몇 미터 정도 되는지는 제가 한번 지도로 보고 자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정도면 1000에 40으로도 괜찮은 편이라서 보증금이 내가 500이신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인덕션도 2구, 2구고 분리형이고 화장실도 분리된 공간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창문까지 있고 아주 깔끔하네요. 수압은 그냥 뭐 사실 아주 한 20년 정도 이상 된 그런 집 외에는 수압 걱정을 할 건덕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일단 불을 꺼도 어둡지 않습니다. 해서 와 이런 거뭐 천에 뭐또뭐35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더 되면 좋겠는데 굳이 여기는 보증금이 크게 필요 없어서 그냥 보증금은 적고 월세만 한40 정도 받아달라 이런 거라서 4m 6 정도에 3m 40 정도 가로세로 길이가 그렇게 되네요. 해서 물론 이 정도면 많이 상위급이고 500에 40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500에 한45 정도 가야 이 정도 넓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채광이나 이런 거다 따졌을 때.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보증금 500으로 알아보고 월세 한40 정도 본다 하면 이런 거는 계약해야 됩니다. 이런 거 놓치면 비슷한 거 어려워요. 물론 신림역 가면은 이거는 거의 못 찾을 거예요. 이런 거는 신림역. 아무튼 여기는 구로디지털역 에 있는 저렴한 그런 방입니다. 일단 아주 괜찮네요. 채광도 좋고 여기까지.